나 저기 가고 싶어. 여자인지 저기. 아니야. 그리고 남자는 이쪽 봐야 돼 이렇게. 아이선 스타일 브이로그 인. 신기해. 신경 썼잖아요. 키워드에 맞게 잘 입었나요? 맞아요. 네. 잘 입었다고 생각해요. 아, 저 진짜 장난 아니었던 게 선생님이 문주야 오늘 시크 그 자체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럼 약간 LA 가는 기념으로 우리 각자 키워드를 하나씩 정해서 키워드 이제 기자님들이 써주시면 우리가 아. 그 사람 이기는 겁니다. 아, 좋아요. 그 사람 소원 들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은비, 채원. LA에 가려고 이제 공항 패션 같은 거 준비하려고. 맞아요. 제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언니 빨간색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 바지도 빨간색 바지. 그래서 이번 공항 패션도 빨간색으로. 아, 레드. 네. 키워드 그럼 레드인가요? 키워드는 레드. 오케이, 오케이. 정열. 더 깊어진 열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어, 예쁘다. 짜자잔. 우와. 포인트로 완전 레드를 줘봤는데요. 또 이렇게 맞춤 가방이랑 신발로 컬러를 맞춰봤는데요. 짜란. 네, 공항 패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핑을 하다가 정말 예쁜 원피스를 발견했어요. 우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쁘죠? 네. 채원이 어깨 라인이 이쁘니까. 그리고 가방도 이렇게 귀엽게. 오, 포인트. 통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갈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제 공항 패션이었습니다. 짜잔. 뭐 입고 가나요? 근데 이번에 완전 업그레이드해서 좀 약간 청순한 이미지로. 약간 청순한 이미지로. 많이 했어요. 예쁘네요. 이런 느낌의 옷인데요. 오피숄던가요? 아닙니다. 짜잔! 짜잔! 멋있나요? 제가 원래 귀여운 스타일 잘 안 입잖아요. 그쵸. 이번에 약간 러블리 약간 네, 그런 느낌. 러블리 그런 느낌. 그리고 가방은 가방도 흰색으로. 가방 안 정했어요. 이건 아마 제가 공항에 딱 등장하면 모든 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어머,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놀라실 거예요. 그 사실 제 뒤에는 예나 언니가 누워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예나입니다. 아, 그러게요. 짐을 싸야 하는데 짐을 싸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제가 짐을 싸야 하는데 이미 정해뒀거든요, 저는. 어머, 왜 이렇게 더러워, 숙소가.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요. 어우, 너무 더러워. 나쁘지 않게. 아, 왜 이렇게 더럽지? 아, 말을 못하겠어. 네, 아. 내일의 저의 컨셉은 바로 순백입니다. 순백. 짜잔. 사실 이거 입을 거라서 딱히 컨셉은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저도 아직 안 입어봐가지고 사실 저도 아직 안 입어봐가지고 기자님들이 이쁘게 찍어주셔서 이번에도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럼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카메라를 끄고 한번 아 그래 혹시나 하고 한번 입어봤는데 역시 사람은 옷을 입어봐야 합니다. 또 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조언을 많이 해줘가지고 정말 제게 정말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짐 안에서 이렇게 찍고 있을 텐데요. 민주야 고맙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가 한번 입어보라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언니의 센스를 믿습니다. 워낙 잘 입으니까. 그럼 기대해줘. 네, 내일 봬요, 공항에서. 안녕. 네. 그러면은 내일은 자켓. 자켓이 예쁠 것 같네요. 짜잔. 블랙인 화이트로 시크하게 주얼리로 포인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슈루룽. 자 짜잔, 저의 내일 공항 옷은 이거예요. 아, 어, 귀엽다. 오픈 숄더 원피스예요. 어, 그 리본도 있네. 맞아, 리본을 이렇게 딱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트러닝 좀 해서 입는 건데 저의 컨셉은 러블리 원피스. 오케이, 러블리 원피스. 오케이. 저도 내일 입을 거는
이거 아, 원피스예요. 일단 아, 컨셉트는 뭐예요? 러블리 큐티. 근데 조금 섹시 아니야? 아닌데? 이게 왜 섹시해? 뭔가 조금 섹시니까. 근데 아 섹시! 아 섹시!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ve given me. Given me. 어, 섹시! 오 마이 갓! 자 그래서 사쿠라의 할게요. 큐티 섹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채은이는요 다크 플라워. 다크 플라워? 다크 플라워! 짜자자자잔 아 예쁜데? 다크 플라워 이채요. 이채 와 그 자체네. 이채요? 제 키워드는 박항수룩이거든요. 예쁘네. 그래서 제가 오피셜 때 이렇게 와. 빨간 오피셜 입었네요. 오. 흰은 뭐 입었는데? 흰은 우아한 원피스인데 빠바밤 빠밤. 되게 여름에 잘 어울리네요. 그러면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너무 예쁘다, 야. 어, 색 진짜 예쁘다. 어, 입을 거야. 저 LA 가서 혼자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약간 선생님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은지는 눈썹만 잘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뭐 할 거예요? 오늘 제가 평소랑 다르게 심플하고 굉장히 제 오늘 컨셉 순백이거든요. 순백? 어떤 머리가 좋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무슨 네. 머리 아까 무슨 머리? 선생님, 똥이 중성 뭔지 아세요? 실? 네? 이선으로 뭔지 아세요? 응. 미트장으로 뭔지 아세요? 자, 유리. 아라로 뭔지 아세요? 뭔데요? 마크 자크라. 오, 그래서 그렇게 어깨가 훤히 드러난 옷을 입으셨구나. 어깨가 어깨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으신 건가 보다. 어깨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승모근에 대한 자신감은 없어서. 아, 승모근 왜요? 아,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와 차있으면서. LA 가려면 장시간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장시간 동안 번지지 않는 그런 아이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려주세요. 그려보세요. 사진에서 눈매가 또렷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아이라인을 그려야 할까요? 눈매보다 살짝 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브라운 컬러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하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성. 완성. 근데 이거 되게 볼펜 같이 생겼네요. 되게 편하다. 들고 다니기 편하겠다. 지금부터 아이존의 비행기 안의 모습을 샅샅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현주 씨, 뭐 하세요? 그러니까 자체 셀프캠 찍고 있었어요. 귀엽네요. 옛날 종아리를 맡아줄 저희 압박 스타킹입니다. 궁금하셨죠? 아이선의 뷰티 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비행 시간에는 꼭 그렇게요. 클렌징 워터를 덜어가지고 이렇게 솜으로 묻혀서 갖고 다니거든요. 슥슥슥슥 하고 톡톡톡 로션으로 해서 이렇게 잡니다. 다른 언니들을 볼까요? 이대를 다 지웠어요. 자, 됐습니다. 언니께 10분 후에 지우죠? 잡아요. 갑자기 이렇게 뷰가 잠시만 이게 진짜로 와, 봐봐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끝까지 보여요 진짜 여러분. 진짜 반대편까지 보여요 여러분. 여기가 진짜 높은가 봐요. 호텔이 똑같으려나? 이게 방이 생긴 게? 똑같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볼까? 가보자 가보자. 레츠 길이 타자. 길을 쳤는데 왜 이게 나오죠? 아니죠 이채연. 서서 하차하는 엄청난 크기의 벤. 자 조율이 바캉스 한번 쳐볼게요. 안 나와요. 비읍자도 안 나와요. 저 뭐 혼자 화보 찍는 줄 뭐 이런 거 있었다고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야, 하나도 없어, 하나도. 자, 누구 여기서 성공했다? 저요. 어, 그렇죠, 언니. 저 러블리 했는데 두 개 넘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같은데 많이? 근데 아니고요. 저는 다 보진 않았거든요. 아니 아니. 봐요, 언니. 왜 그러는 거야? 이제 LA니까 그 오늘 아니에요. 어 있어요? 어 오늘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 아,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아니 근데 오늘인데 오늘 식사에?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그 라라랜드 맞아. 찍었던데. 라라랜드 하리우드. 아까 봤어? 여기서 버릴 수 있어 하리우드. 아 진짜요? 어, 여기서 버릴 수 있어 하리우드. 아 진짜요? 어 완전 버릴 수 있어. 버릴 수 있어요. 봐봐. 봐봐. 진짜요? 지금 뭐지? 지금 진짜 뭐예요? 뭐요? 하리우드? 진짜 뭐예요? 여기 사람 진짜 작은 거? 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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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어 저게 하리우드인가 싶어. 저거 하리우드인가 싶어. 어 저거다 저거. 방이 원래 뭐였죠? 한기씨 나오잖아요. 라비앙 로즈 안에 있는 가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 되게 맞아서요 언니. 아니 너네가 허락해줬잖아. 라비앙 로즈에 들어가 있는 가사 중 하나가 나온다면 유미는 성공. 언니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오케이 해주자.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빨갛게 물들여 지금 이 시간 I'll make it red make it red. 여기서 시켰다. 전 아까 네이버에 처음 결과 시크가 3개 있었어요. 상큼 났고. 우리 각자 가고 싶은 대로 좀 찾아가지고 스페셜링 올라가자고. 재밌어.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지금 잠깐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선생님! 나! 잠깐만. 잘 어울리지? 네, 괜찮아요. 잠깐만, 아니 그거 원예인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골랐어.